반갑습니다. 커피아재입니다. 오늘은 아지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에서는 매뉴얼 먼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먼스는 월간 메뉴를 의미를 하며 월간 메뉴를 줄여서 월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월의 월간 메뉴, 4월매로는 카페 노촐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페 노출라는 나폴리에 있는 감브리너스라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노출라라는 의미는 헤즐넛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카페 노출라는 헤즐넛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에스프레소에 헤즐넛 크림과 약간의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 카페 노출라는 굉장히 달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감브리너스를 방문해 보면은 와인잔 비슷한 술잔에다가 카페 노출라를 제공하는데 아지트 카페에서는 길쭉한 잔을 이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잔인데요. 이 잔의 용량은 한 150에서 160ml. 이탈리아 커피들이 대부분 어떤 용량이 그렇게 많은 용량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정도의 어떤 양인데 아지트에서 판매하는 카페 노출라는 이 잔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4월매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월달에 아지트 카페를 방문하여 카페 노출라를 주문하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